대장동 지금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향후 이게 사건이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저는 기각될 걸 예상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법원이 잘한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죠? 검찰이 기각되게끔 그렇습니다. 부실한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예. 예. 왜냐? 그 수사에는 네. 가짜 수사와 진짜 수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네. 가짜 수사는, 네. 예, 우리 이은영 씨 며칠 날 오세요. 와서 왔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나요? 아닌데요? 아, 그러셨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서 그 입을 쫓아가는 수사가 가짜 수사입니다. 아, 예. 진짜 수사는 뭘까요? 자금을 찾는 거? 그렇죠. 네. 어우, 소질이 있으십니다. 네. 네. 돈은 거짓말을 안 하고 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네. 요새는 뭐가 있다? 자금의 모든 아, 답이죠. 자금 말고 요새 뭐부터 확보해야 될까요? 아, 핸드폰이요. 네. 돈과 폰. 네. 이거를 곧바로 확보하는 수사. 이게 진짜 수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검사 네, 그갈 맞아요. 때그 부장 검사가 네. 네. 몸을 덮쳐가면서 그렇습니다. 핸드폰 독직 폭행.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금을 추적하고 핸드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서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아, 근데 이거 예. 거짓말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게 진짜 수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자금 예. FIU라고 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하고 검찰에다가 2천만 원 이상이면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5개월 동안 경찰 전부 뭉갰어요. 그다음 정영학이라는 그 네. 회계사가 네. 자기네들끼리 녹취록. 부담분을 갖고 싸우다가 네. 이제 깨어져가지고 녹취록과 사진들을 들고 검찰에 자수하니까 할수 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네. 유동규를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그것도 주거지도 다 조사도 안 해놓고 최근에 이사한 오피스텔 아무것도 없는 오피스텔 가서 네. 문 두들겨가지고 안 열어주니까 검사만 들어가도 될까요? 20분 동안 호호하하 대치를. 환담하고 아, 예. 그 사이에 핸드폰 집어 던져가지고 그 핸드폰이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네, 아직도 우주를 날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찾았어요. 예. 이런 수사가 가짜 수사입니까? 진짜 수사입니까? 가짜 수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유동규를 불렀어.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열몇 시간 수사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하하호호 하는 수사였대요. 이걸 가지고 그냥 면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신속 철저 수사해라 하니까 네. 갑자기 영장 청구했어. 아, 영장이 예. 기각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이제 곧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잘. 기각됐다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기각이 됐죠. 예. 왜냐면 정영학의 녹취록도 한쪽 녹취록만 듣고 반대쪽 조사도 안 해놓고 그렇죠. 핸드폰도 확보 안 하고 돈도 확보 안 하고 그래서 하하호호한 물어보고 전부 부인하는 그 자료를 올려놓고 영장을 발부하면 그 판사가 이상한 판사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그럼 수사가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걸로, 구속은 결국 될 걸로 보시는 거죠? 결국 됩니다. 아, 안될 수가 없어요. 예. 대신 지금 검찰 수사 기록 갖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니, 하도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깥에서 민간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던져주려고요. 아, 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네. 보네요. 예.